아무거나 눌러도 돼. 아,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. 저는 벌 받은 거라고 봐요. 네, 저 때는 그냥 다들 가방 메고 한대씩 때리고 집에 가야 돼. 그래. 복분자 환웅과 계살윤재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. 민준님 노래 들읍시다. 노래 못해요. 제 목소리. 어떡해. 저희 원래 때리들 또 때려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저희 두 판 더 남았어. 빨리 이것도 해야 돼. 니는 집에 못 가. 자, 우리 상임 멤버. 진짜 괜찮다, 변태. 다음날 얼굴 변해 있는 거 아니야? 저 진짜 혼 났을 것 같은데? 또 밀었어. 진짜 못생겼다. 아, 너무.